이 영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제작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이에 관한 이야기를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인간은 보이지 않는 기체 알갱이들로부터 온도와 부피, 그리고 압력이라는 현상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 발견은 곧 세상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 원자의 발견으로 이어지게 되죠. 원자라는 존재에 대한 언급이 처음 과학적으로 논의될 수 있었던 것은 영국의 기상학자였던 존 돌턴에 의해 쓰여진 논문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물질의 반응이 항상 반응 전과 후의 질량이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관찰된다는 사실과 물질들을 얼마만큼으로 어떻게 반응시키는가와는 상관없이 결과물의 성분비는 항상 일정하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기체를 이루고 있는 근원적인 물질, 원자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추론하였고, 이는 오늘날 원자설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원자라는 개념은 당시 과학자들에게는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한 수학적 추론 능력이 뛰어났던 루드비히 볼츠만을 필두로 몇몇 과학자들은 이 작은 근원의 물질에 대한 상상을 할수 있었던 것을 오늘날의 우리들은 과학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의 분위기였죠. 그러나 이 원자라는 존재는 결국 페랭의 콜로이드 실험을 통해 증명됨으로써 과학계는 원자라는 작디 작으면서 물질의 기본이 되는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페랭이 원자를 증명하던 시기에는 이미 원자라는 존재보다도 더 작은 원자를 이루고 있는 존재들에 관한 가설과 실험이 이미 등장했고 또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고 인류는 원자보다 더욱 작은 원자를 구성하는 존재들인 핵자와 전자를 알게 되었고, 이들보다도 더더욱 작은 존재들을 알게 되면서 물질의 근원적 질문에 대한 답을 점점 더 깊게 찾아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입자 물리학이 하고 있는 연구입니다. 세상은 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입자 물리학은 철학적, 과학적, 그리고 기술적으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적 성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입자의 근원을 알아내는 것일 테니, 결국 더욱더 작은 입자를 어떻게 관측해 낼 것인가에 관한 기술의 개발일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의해 탄생한 것이 바로 입자 가속기입니다. 진짜 최초의 입자 가속기를 하면은 방사선을 발견한 렌트겐이죠. 풀수관이라고 알죠? 네. 풀관. 옛날에 응. 그 TV 나오는 그. 그렇죠. 그 관이 그 당시에 19세기 말에 네. 막 과학자들이 막 그런 거를 만드는 게 유행이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다가 렌트겐도 그거를 막 만든 거야. 거기서 뭐가 나온다는 걸 아무도 생각을 못 했고 네. 관찰이 못 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사진 건반 있죠? 네. 그게 근처에 있었던 거야. 아, 우연히. 우연히. 그 건판에 뭐가 찍히길래 자기 부인을 불러다가 네. 자기 부인을 손가락을 이렇게 대본 거야. 그랬더니 그 렌트겐 부인이 사진이 뼈가 나오는 거야. JJ 톰슨이 네. 만들어낸 음극선관도 그렇지. 일종의 가속기네요. 그렇죠. 오. 진공관 같은 거 전부 다. 아날로그 TV 다 있었잖아요. 네, 그 집에 가속기 가속기가 다 있네요. 다 가속기예요. 그래서 거기는 에너지가 낮은 아, 가속기야. 그러네요. 그것도 엑스레이가 나왔을 거라고. 오, 그렇지만 그렇군요. 그 엑스레이는 굉장히 에너지가 낮아가지고 거기 앞에서 다 죽는 거야. 입자 가속기란 말 그대로 입자를 가속해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입자를 가속하는 장치가 어떻게 작은 입자를 관측할 수 있는 일종의 눈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잠시 핵자라는 존재를 규명해낸 러더퍼드의 실험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러더퍼드 시대에는 원자핵, 즉 10의 마이너스 15제곱미터만큼의 작은 영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러더퍼드는 어떻게 원자핵이라는 존재를 규명해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원자 속에 알파 입자라는 헬륨 핵으로 이루어진 입자를 쏘아주었기 때문입니다. 헬륨 핵, 즉 플러스 성질을 띠며 질량이 4U만큼인 입자가 원자와 어떻게 전자기력을 주고받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면 원자 속에 분포하는 물질의 생김새와 특징을 대강 유추해낼 수 있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 러더퍼드는 원자는 99% 텅빈 공간이며 1%의 작은 공간 안에 원자 내에 모든 양자나가 뭉쳐져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입자를 쏘아준다는 것은 결국 마치 물체 표면에 튕겨져 나오는 빛을 관찰하는 것과 같이 일종의
관측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자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때때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의 경우에서도 금속 방막을 때린 알파 입자 주위에서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는 것을 그는 실험 결과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로부터 금속 방막 표면의 금 원자액이 알파 입자와 충돌하면서 핵안에 붙어있던 양성자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그러하다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입자를 충돌시키면 원자핵이나 입자의 특성을 입맛에 따라 조절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몇몇 과학자들은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나아가 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행했을 것입니다. 충돌시키는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핵은 좀 더 작은 조각으로 쪼개질 테니, 세렌과 같은 물질의 근원을 탐사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입자를 가능한 한 빠르고 강력한 에너지를 획득할 수 있도록 가속시킬 것이고, 입자 수준으로 물질을 가공하고자 하는 기술적인 영역에서는 적당한 수준에서 적당한 양만큼 입자를 발사하여 필요한 효과를 얻어내고자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양한 종류의 입자 가속기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가속한 입자의 에너지 수준에 따라 그 용도가 다양하게 나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한 10에서 50kg 일렉트론볼트까지는 네. 금속체를 때릴 수가 있어요. 금속체를. 스파크 나잖아요. 네네. 그 스포터링이라고 그래요. 스포터링. 네. 그럼 금속이 튀어나오잖아. 아. 두들겨 폈으니까. 아. 어? 그래서 에너지가 더 높아지면은 네. 분자를 뚫고 들어갈 수가 있고. 분자. 6메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면은. 6메가. 예. 원자 사이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원자 사이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예, 예. 원자 안에 핵이 있잖아. 네네. 핵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 그러면. 보이지도 않는 작은 입자들을 원하는 만큼 가속한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가속을 하기 위해선 힘이 필요하고, 때문에 이 작은 존재들에게 힘을 걸어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죠. 과학자들은 이 작은 존재들이 전하를 띄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전하를 띄고 있다는 것은 즉 전기 에너지를 걸어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기 에너지는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작은 입자를 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에서 입자와 같은 작은 존재들의 운동 에너지를 우리는 기존에 사용하던 에너지의 단위인 줄을 사용하는 대신 간편하게 일렉트론 볼트라는 단위로 표현합니다. 일렉트론 볼트란 1쿨롱만큼의 전하가 1볼트만큼의 전기 포텐셜을 거슬러 올라갈 때 필요한 에너지를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1의 단위인 줄로 변환해보면 1일렉트론 볼트는 1.60217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제곱 줄만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등호에서도 알 수 있듯 일렉트론 볼트와 줄은 사실 차원이 같습니다. 둘 다 에너지를 의미하는 단위라는 의미이지요. 그렇다면 입자 가속기가 입자를 가속했을 때 그 입자가 가지는 에너지가 얼마인가에 따라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대략 1킬로 일렉트론 볼트, 여기서 K는 킬로미터 할 때 킬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말로써 킬로는 10의 3제곱을 의미합니다. 1킬로 일렉트론 볼트는 1000 일렉트론 볼트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정도로 가속된 입자는 물질 표면에 존재하는 원자를 낱개로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입자를 컨트롤하면 우리는 이것으로 방막을 가공하거나 물질의 표면을 섬세하게 가공하는 나노 가공 등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약 10배 정도, 즉 10킬로 일렉트론 볼트 수준까지 입자를 가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이제 물질을 투과할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속 원자 구조의 변화 또는 분자 구조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로 14족 원소 덩어리에 13족 또는 15족 원소를 치환하여 넣어주는 반도체 도핑과 같은 작업에 이 정도 수준으로 가속된 입자가 사용됩니다. 이제 출력을 크게 올려보겠습니다. 대략 10킬로 일렉트론 볼트에서 100메가 일렉트론 볼트 수준까지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 녀석들로 우리는 원자핵에 직접 침투하거나 변화를 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정도 수준으로는 인공의 원소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판 연금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핵과 핵 사이의 전자기력의 반발력을 넘어설 만큼 강력한 입자 가속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원소들을 찾는 연구,
또는 방사선 치료기기에 사용될 RI, 즉 방사성 동위원소를 만드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입자를 가속한다면 그 입자로는 무슨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약 100메가 일렉트론 볼트에서 10기가 일렉트론 볼트까지의 수준으로 입자가 가속된다면 이미 그 입자는 무거운 원자핵을 관통하여 원자핵을 부술 수 있을 만큼 강한 에너지를 지닐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전 세대에서는 만들지 못했던 좀 더 효율이 좋은 새로운 종류의 RI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른의 LHC와 같은 초거대 입자가속 실험장치로는 입자의 에너지를 얼마나 키울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싱크로트론을 지난 입자는 대략 10기가 일렉트론 볼트에서 14 테라 일렉트론 볼트, 많게는 1312 테라 일렉트론 볼트까지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은 원자를 부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 원자 속의 핵을 이루는 양성자, 중성자조차도 부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물질의 근원, 즉 우리가 그동안 물질의 근원으로 알고 있었던 핵과 전자보다도 더욱 작은 근원적인 존재를 탐구하여 태초 우주의 물질이 얼마만큼의 에너지 상태로 존재하였을지, 그리고 그 당시 존재했던 소립자들은 무엇들인지를 알아내고자 하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입자 가속기는 전압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네네. 그거를 길게 일직선으로 끌고 가면은 천연 가속기. 그러니까 일직선이 너무 기니까 그거를 네. 이렇게 틀면은 네. 원형 가속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싱크로트론은 네. 사이클로트론처럼 이렇게 원형 안에서 돌아가요. 네네.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뭐가 생겨요? 운동 속도가 빨라지겠죠. 네네. 빨라지니까 그거에 맞춰서 에너지를 더 공급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오, 그렇군요. 입자 가속기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전기장을 순차적으로 공급하여 입자를 일직선상에서 가속하는 선형 가속기, 다음은 입자를 원형의 궤도를 활용하여 가속하는 사이클로트론, 마지막으로는 사이클로트론의 원리로 가속된 입자를 더욱 빠르게, 그리고 입자가 빨라지면서 발생하는 질량 증가를 고려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가속기인 싱크로트론이 바로 그것들이죠. 각각의 가속기들의 특징을 잠깐 이야기해보자면, 선형 가속기의 경우에는 가장 초창기에 개발된 가속기의 형태로서 가속기의 시작 부분에 하전 입자를 원하는 만큼 투여하여 연속적으로 공급되는 전기장의 탄력을 받아가며 가속이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는 입자가 가속됨에 따라 가속기의 부피도 계속해서 증가해야 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기 때문에 입자를 고에너지로 가속하기 힘들다는 특징을 가지게 되죠.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가속기가 바로 원형 가속기의 시초인 사이클로트론입니다. 사이클론이라는 어원에서 그 형태를 예측해 볼 수 있듯 반원의 D라고 불리는 두 개의 금속판 사이로 하전 입자가 이동하면서 D와 D 사이의 전기장에 의해 가속되는 형태로 입자를 가속시킵니다. 반원 속에는 자기장이 수직으로 가해지게 되며, 이는 입자의 속력에는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원운동만을 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계속 D와 D 사이를 맴돌 수 있게 만들어주죠.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D를 빠져나간 입자가 다음 D로 입사될 때 가속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될 텐데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D와 D 사이에 전기장이 걸리는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춰주는 것이 사이클로트론의 핵심 기술일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계산에 의해 수식적으로 유도해낼 수 있죠. 이 사이클로트론의 등장으로 조그마한 부피 내에서도 빠르게 입자를 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인류는 얻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뜻밖의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입자를 빨리 가속하게 된 것은 참 좋은 일일 텐데, 하필 입자들이 점점 빛의 속도에 가까워짐에 따라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의 효과인 질량 증가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유도한 사이클로트론에 가해주는 전기장 주파수의 값이 제대로 맞지 않게 되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입자를 가속시키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해결한 가속기가 싱크를 맞춰줬다고 해서 오늘날 싱크로트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싱크로 사이클로트론입니다. 대표적으로 막대한 에너지로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운 수준의 빠르기로 가속하는 페르밀랩의 테바트론이나 세른의 LHC 같은 가속기들이 바로 이 싱크로트론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회는 이들 중 사이클로트론을 우리나라에서 직접 개발하신 박사님인 최종서 교수님의 연구 성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여러분께서 영상 중간중간 보셨던 바와 같이 이번 영상의 인터뷰어로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국내에 사이클로트론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네. 방사선 중성자 치료를 하려고 1983년도에 스웨덴의 스칸디트로닉스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요. 중성자 치료용 사이클로트론 가속기를 도입을 했어요. 그 당시에 대졸 초임이 20만 원 하던 시절에 60억 원의 돈을 들여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사이클로트론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기계를 운전하는 엔지니어로 네. 연수를 가게 된 거예요. 그 사이클로트론을 이제 유지 보수하시면서? 했는데 그게 이렇게 고장이 나는 거야. 고장이요? 19인치 렉이라고 큰 캐빈은 한 2m 되는 캐빈이 38개가 있는데 네. 거기서 저항 하나만 안 돼도 작동이 안 되잖아요. 저항 하나만 안 돼요? 저항 하나만 고장이 나요. 그렇죠. 그렇죠. 회로 안에 뭐 하나 고장 나요. 전자공학과를 나왔는데 나는 네. 달랑 두 달 동안 연수 갔다 와서 내가 뭘 알겠어. 스트레스 엄청 받으셨겠네요. 그치. 고장이 나면 환자들 있잖아. 중성자 치료받는 환자들. 아, 네네. 의사 선생님들 있잖아. 네네. 간호사들도 있지. 의료기사들. 네. 다 닥달하겠네요. 나 내 얼굴만 쳐다보는 거야. 그때 내 나이가 30살? 29, 29, 30 그때쯤이었었는데 나도 모르는데 아침에 출근하기가 무서웠어. 울었다니까. 아. 고장나면 막 2, 3일을 밤을 꼬박 세우는 거야. 그렇게 한 10년 가까이, 7, 8년 그걸 고쳐보니까 네. 발로 뻥 차서 고장이 나도 네. 30분 이내에 다 고칠 수가 있다. 약간 경험에 의한 체득이네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은 사이클로트론 만들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이제 맞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나도 한번 만들고 싶다는 의욕이 생긴 거지.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때 마침 네. 우리나라 정부에서 네. 우리나라가 이제 좀 잘 살게 되니까 연구비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아, 95년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연구는 1995년도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사이클로트론을 만들고 싶은 욕심에서 연구비를 신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네가 어떻게 사이클로트론을 만드냐, 그 어려운 사이클로트론을 그럴까봐 사이클로트론 만든다라고 얘기를 못하고 네. 아, 지금 있는 사이클로트론을 성능을 개선시키겠습니다 해서 연구비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그때부터 사이클로트론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야, 뭔가 과학사네요 정말. 그래서 5년 동안 네. 1매부 사이클로트론을 만들었어요. 오, 그렇군요. 1매부 만들 때 빔 계산을 해야 되잖아. 네. 난 물리학자가 아니라서 빔 물리 계산은 포항공대 초대 포항가속기연구소 초대 소장님이셨던 오세웅 교수님이 손으로 다 연필하고 방안지 놓고 빔 궤적을 계산을 해주셨고 나는 이제 그 자석 만든 걸 다 RF로 디자인해가지고 1매부 빔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사이클로트론 만들려고 전 세계 여러 사람들한테 자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분들한테 내가 노하우를 그게 아는 거지. 그게 다 보여져가지고 그래서 아. 다섯 개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게 키람스 13을 만들었죠. 아. IAEA의 심사위원을 세 분을 보내가지고 네. 일주일 동안 내 사이클로트론 다 점수를 내가지고 네. 몇 점을 받았는데 78점을 받았어요. 그걸로 통해서 인정을 받고 그 해에 업데이트된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7군데 그걸 뿌린 거야. 분당서울대병원, 제주대병원, 강원대병원, 조선대병원, 부산대, 전북대병원, 이렇게 경북대병원. 그 병원들에 가면 이제 교수님께서 만드신 네, 그 네, 사이클로트론 키람스 13이 네, 있는 거네요. 네. 그, 지금도 서울대병원에는 지금도 네. 그 분당병원에 그거 쓰고 있고요. 그 키람스 13은 네.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암 검사할 때. 암 검사할 때. 네, PET-CT를 찍잖아요. 네네. 사람 몸 안에 네. FDG, 네. 플로라이드 디옥사이드 글루코즈라는 네. 포도당 방사성 의약품을 몸 안에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그 방사성 의약품을 만들어내는 장치가 바로 사이클로트론입니다. 아, 그 장치가 아까 전에 보여주셨던 두 개의 모델 중에 왼쪽에 그렇죠, 있던 거. 그렇죠, 그렇죠. 아, 그게 이제, 네. 그게 키람스 13은 아니죠? 저건 아니죠. 저건 이제 더 업데이트 되고. 업데이트 되고 작아지고.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자 하시는지, 또 지금까지의 교수님의 노력이 앞으로 어떻게 더욱 진전되어야 하는지 그에 관해서도 여쭤 보았습니다. 그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의료적으로 네. 지금 우리가 암 환자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네. 엘리시움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엘리시움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주 공간에 올라가서 치료받으러 가잖아. 아, 맞아요. 몸 안에 딱 들어가면은 진단하고 치료를 하잖아. 네. 그 빛이 바로 방사선이라고. 아. 레이저는 몸 안을 뚫지 못하지만 엑스레이나 감마선이나 다 몸 안을 뚫고 들어가잖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아주 슈퍼컨덕팅 매그넷으로 만든 작은 양성자 치료기를 만들어서 양성자를 쏘면은
굉장히 치료가 잘 돼요. 지금 많은 나라들이 그걸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컨벤셔널 마그네틱, 그 상전도 마그네틱이라고 그래요. 자석으로 네. 만든 사이클로트론이 너무 큰 게 들어와 있어서 건물이 따로 져야 되는데 초전도 자석으로 만들면 작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거에 대해 하고 싶은 게 그거고. 네네. 또 하나 에너지 분야. 에너지 분야. 네. 지금 우리가 원자력 발전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문제들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방사선이라는 반감 때문에 굉장히 싸고 깨끗하고 좋은데 무슨 한 번에 사고가 터지면은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방사성 물질이 확 유출되는 거죠. 그렇죠. 계속 나오는 거죠. 네. 지금 일본 후쿠시마 그 원자로를 멈추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 내가 생각하는 원자로는 토륨 232 같은 물질은 그냥 흙바닥에 굴러다니거든. 그거를 가져다가 내가 만드는 이런 사이클을 또 높은 에너지로 세가지고 네. 중동자를 만들어서 그거를 때리면은 네. 토륨이 우라늄으로 변해요. 그래서 만약에 후쿠시마처럼 사고가 생겼을 경우는 가속기가 멈추기 때문에 중동자가 안 나와. 네. 그러면 이게 우라늄이 없어. 그러니까 토륨이야. 그러니까 토륨을 우라늄으로 바꾼 다음에 그걸 분열시키는 거라서 사고가 났을 때는 네. 이제 우라늄이 없으니까 없죠. 반응이 안 일어나는. 그렇지, 그렇지. 안전한 원자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 대신에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 사이클토론이나 가속기가 들어가요. 아,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중성자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지금 있는 원자로보다는 비싸. 그렇겠죠. 그렇지만 안전해. 그럼 우리가 뭘 택해야 되겠어요? 안전한 걸 택해야겠죠. 그렇죠. 안전한 원자로 발전소를. 왜냐하면 전기만 딱 끄면은 우라늄은 없고 네. 변했던 것만 일부만 있을 뿐이지. 네. 그래도 그건 뭐 차폐되니까 뭐 양이 얼마 안 되니까 핵 분열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게 나의 마지막 과학적인 목표예요.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 유익하셨나요? 이 영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제작 지원하에 만들어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성균관대학교 최종서 교수님의 연구성과를 과학기술업계에 소개하기 위해서 기획되고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최종서 교수님께서는 1980년대부터 스웨덴으로부터 수입한 중성자 치료용 사이클로트론을 독자적으로 연구하여 그간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최초의 의료용 입자 가속기인 키람스 13을 개발해내어 그동안에는 고가로만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의료용 가속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에 상용화시키는 데 큰 이바지를 한 교수님입니다. 입자를 약 30맵으로 가속할 수 있는, 즉 의료용 RI를 만드는 데 특화되어 제작된 이 가속기는 오늘날에도 서울대 분당병원, 조선대병원, 제주대병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부산대병원 및 전북대병원 등 다수의 대학병원에서 카이람스 13을 사용하여 의료행위를 이행하고 있다고 하며 대외적으로도 베트남 다낭 대학병원 및 하노이 108병원 등에 이 사이클로트론을 수출하는 쾌거를 이뤄냈다고 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교수님은 세계에서 가장 작고 조작이 쉬운 9매브 사이클로트론의 개발에도 성공하셨는데 이를 통해 전문기사의 도움 없이도 진단의사가 직접 동의원소를 생산할 수 있다는 밑바탕을 제공했다는 데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미 10년 전에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연구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관해 알지 못했던 것 같은데 과학 채널이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접했던 지식과 연결하여 이러한 국내 우수한 연구 사례들을 여러분께 알리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과학쿠키 채널은 여러분들의 영상 몰입을 위해 메인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임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채널 운영의 대부분은 후원금 및 영상 제작 지원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 또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채널에 후원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 크레딧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든 분들께서도 역시나 후원을 통해서 제 채널에 도움을 주시고 있는 분들이죠. 추가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은 영상이 제작되는 동안에 미공개 영상도 만나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연구자들의 이야기 또는 영상 속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모든 분들께서도 이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비하인드 영상을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오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